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의 C4 스펙트럼에서 있는 둘 다 같은 거거든요. C4랑 스펙트럼에 있는 엠벨로 필터를 이용해서 자미로콰이의 훅드랍이라는 곡을 커버해 볼 생각입니다. 사운드 만드는 영상은 이 상단부에 또 저희들이 링크를 만들어 올릴 테니까 꼭 클릭해서 또 보시고요. 엠벨로 필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그 영상에 있을 테니까 재밌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훅드랍이라는 곡은 자미로콰이 1집에 있는 곡인데 뭐 볼 때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패턴이 하나라서 크게 보면 두 개죠. 패턴이 두 개인데 하나의 패턴을 익힐 시에 50%로 곡을 소화할 수 있죠.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16비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네 마디 패턴 딱 외워서 계속 돌리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사용된 악보는 제가 라이딩 베이스 판매하고 있는 자미로콰이 책 1권에 악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참 카피해서 연주해 보실 분들은 카피해서 연주하시고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딩 베이스 사이트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